이성민 씨는 정말 예.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를 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거 부산에서 저희를 그렇죠. 호출한 건 조금 전 예상 바뀌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 네네.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전학을 와가지고 네네네. 서울로 대학 가기 전까지 부산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네. 부산에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경로를 이렇게 오신 건데요? 아버지가 이제 재혼하셔가지고 재혼. 부산 분이랑 재혼을 하셨어요. 아, 그럼 새엄마가 부산 분이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새어머니를 맞이하면서 예. 너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사를 와서 살다가 이제 또 대학교 들어가면서 아버지도 이제 그 어머니랑 헤어지면서 같이 올라가는 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들을 만나면서 혼돈스러웠던 시절에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평범하지 않지? 잘 적응하지 못했었어요.